자, 여러분들 뽀파 먹게 하는 홍수 오빠입니다. 오늘 뽑을 거는 여기 저 평택 놀러 왔고요. 우리 구독자님의 제보로 찾아온 곳인데 지금 이제 탑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얘들이 그냥 각각 열쇠긴 해요. 근데 뭐 별로 좋은 건 아니고 사실상 메인은 저 보일러나 여기 흰색 콩 아래 있는 육각캡슐인데 그걸 잡으면 뭐 탑 잘 싸면은 놓는 범위가 상당히 좁은 편이라서 뭐 그냥도 갖고 나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선물하는 중 상품이 뭐냐면 D번 이겁니다. 모닝컴에서 나온 다용도 에어프라이어 엄청 큰 건데 지금 근데 저 구석에 있어가지고 빼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요거 작업하는 것도 몇만 원 들었거든요. 좀 일단은 예, 촬영 없이 가보려고 했다가 한번 혹시 뽑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여우 형이랑 막 다 같이 왔는데 나만 못 뽑았어 이거. 뽑는 법을 보니까 어디 막 껴서 뽑았던데 왜 내 것만 저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거야? 그냥 아이고 씨. 저 보이죠 이제? 너무 벽에 붙어 있는데? 오. 야, 걸리긴 해야지, 임마. 다른 공 갖고 내려오면 안 된다고. 야, 치우기라도 해라, 공. 아, 얘 또 왜 여기로 왔어? 만원이 순삭 나버리네. 2만원짜리다. 따닥을 막 쳤더니. 공이라도 치워라. 아, 나 불꽃 왔어. 글쎄. 좀 다시 보인다. 네. 앞쪽이 좀 와야 되는데. 너무 놓는 범위일 수도 있잖아, 근데. 맞아, 지금 앞쪽이 좀 와야 돼. 오늘 이렇게 공이나 잡혀버리니, 이거. 공이라도 뽑아. 공이보다 뽑아, 뽑아. 아, 저기다 박아버리라고요? 네. 야, 지금처럼 그냥 갖고 가요. 근데 얘 무게가 있어가지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 돌리면. 아니, 돌리면. 아니, 근데 여기 올라가서 그 투터치 해버리면 이게 쫓겨 오므렸을 때 투터치를 해야 돼가지고. 근데 지금 다들 두 사람 뽑았을 때 이게 구멍에 껴서 뽑지 않았어? 어, 맞아요. 아니, 나는 잡았는데 떨어지면서 구멍에 꼈어. 이 앞에 누워갔어요. 투터치 눌렀잖아. 아~ 눌렀잖아. 아이고. 눌렀지. 아, 터치 입력해놨어. 못 잡을 줄 알고. 아~ 이걸 또 입력을 해버리네 기계. 착하네 이거. 아우. 근데 방금 그렇게 갖고 왔으면 흘렸을 것 같아 왠지. 네 맞아. 잡는 모습이 밑까지 딱 안아야 돼요. 야 나도 구멍 좀 끼자. 아니에요. 아. 이게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아니, 하지 마. 근데 공이라도 잡아서 저거 좀 버려야 되겠는데. 아, 이거. 오, 들어가! 오, 오, 오! 제발! 가자! 가자! 아, 그렇게! 밑에 망했어요.
밑에 망 있어요. 잘 들어올리세요. 저거. 이거. 야, 빠져도 어떻게 저런 데로 빠지냐? 일단 이거 치우고, 조심해서 치우고, 밑에 망. 아니, 하자만 방법은 있으니까 다 치워버리고 와리 치면 돼. 아니, 이거 끈끈이 치우고 밑에 망. 치우면 저 이렇게 들어올리고. 아, 근데 얘는 뽑아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영상 키고 4만원째니까 한 돈 10만원 가까이 지금 써가거든요? 뭘부터 치울까요? 얘 마이크부터? 이거 꼬꾸니만 치우면 될 것 같은데? 얘만 치우라고요? 얘가 영향이 있나? 아니, 야상이 들. 그러니까 얘 뒤로 버리라는 거잖아요. 네. 조심히. 조심히? 빼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마이크도 치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게가 많이 구부러져 있어가지고, 뭐, 치우긴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그쵸? 버리면 되니까. 인정? 야, 그 밑에 있는 거 잡으면 되지 않아요? 와리. 아니, 와리 치지 말고 그냥 들어 올려요, 밑에. 아, 여기 아래 깔렸네. 네, 밑에, 아래 있어요. 어, 들어 올려요. 엘리베이터. 올라. 그렇지. 원래, 아니요, 이거 그냥 들어 올려서는 안 될 것 같아. 돼요, 돼요. 얘도 치워야 돼, 그러면 지금. 이게 야만, 야, 치워요. 이 벨트? 네. 그 밑에 많이 있어요. 조심. 오, 됐다. 이제 그것만 잘 들어 올리면 돼요. 왼쪽으로 쏠리셔도 괜찮아. 아니, 이게 두 발로 망을, 아, 이게. 잘해요. 아니, 근데 세 발은 안 나와, 지금 각이. 너무 물. 너무... 왜냐면 지금 세 발 다 넣으려면 옆에 수건도 건드리게 되고, 집게가. 이 스티키를 조금 치워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진짜 아니 이거 와리가 낫지 않나? 아니 해보세요. 본인 선택대로. 와리는 해봐. 이거 바로 아, 아, 안돼. 야 어? 아 이거야 이거 잠깐만. 아이고 이거 낮은 어? 저 통이라 걸려라, 와리가 걸려라. 아홉 가지. 아, 아, 아무렇지 않아. 근데 아, 아니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좋아. 그냥 내가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다 빼고 와리 쳐가지고 뽑는 게 뒤졌다. 너 오늘 내가 뽑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여기 10만 원 돈 써가지고 이거 빈손 갈 수 없다. 아니야, 그래도 너 돈 뽑았잖아, 빨간 공. 뭐라고? 빨간 공. 빨간 공이었어? 얘만 치우면 지금 바로 와리 칠 수 있어. 네, 맞아요. 아니, 아까 저 와리 쳐갖고 얘 뽑아버려요, 그냥. 아니, 그러기엔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아. 아니, 왜, 아, 횟수가 없었어. 아! 아우, 씨. 아니, 프로가 왜, 아마 행동. 아,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횟수가 있는지 몰랐어. 아, 없는지. 형, 옆에서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옆에서 저희 웃고 있어, 어떡해. 아. 오, 그렇지. 여기 안 보여. 아. 여기 앞에 있어요, 바로. 형, 이게 완전 얘 그냥 곧 치워버려야 돼. 아, 얘를 와리 치면서 뽑으라고? 와리 치면. 걸리잖아요. 지금 저울 쪽을 앞으로 옆으로 보내면 돼요. 아니 이거 낮은 출구통인가? 와리가 왜 이렇게 이상하냐 이거. 맞아. 이게 높이 있으면 와리가 더 잘 안 돼요. 그냥 차라리 바닥에 있어야 되지. 네, 옆에 치워놓고 있어. 아, 나 왜 이렇게 안 걸리냐. 무슨 저 비닐도 안 보는 거 같아. 비닐도 여기 있어요. 아, 괜찮아요. 아, 이게 오케이! 됐다, 됐다. 바로 앞에 여기도 보면 돼. 이거 조금 끌고 와야 될 것 같아. 어, 됐어요. 아! 스포츠! 끌고. 오케이. 오! 됐어요. 아프다. 5,000원, 5,000원.
아, 저 공이 없어. 아니, 왜냐면 안에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네. 와리 쳐가지고, 네, 잡기는 쉬워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원래 사장님이 노린 거는 이렇게 뽑으라고 했을 거야. 네, 맞아요. 와리차가 다 치우고. 우리는 다 꼽아서 뽑고. 오! 가야? 그치. 어? 아, 좀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 왼쪽으로. 좀 더 왼쪽 가야 돼. 네. 조금 더 깊으면 너무 깊으면 틀려요. 너무 깊게 안 돼요. 저런, 씨. 요감 안 돼요. 옛날 알바 비쌀. 위치다, 표정. 그냥 치워버려, 치워버려! 찍으면 오른쪽. 공이 되게. 아니, 찍으면 오른쪽 가야한다고. 공이 계속 반칙한다. 마리는 끝내주네. 어, 걸리네. 아니. 야, 공 하나 못 빼야 되겠다. 하나 빼버린 게 나을 것 같아. 어우, 뭐 벌써 세타 남았어. 금방 5,000원 넣었는데. 아, 세타로 될 것 같은데? 공 때문에. 아, 타이밍 잘못 잡았다. 한 번만 잡아라. 아, 저 노란 공 때문에 발이 하나 자꾸 안 들어가지고. 아, 참, 어떡해. 공 빼버렸어. 또 빨간 공. 또 빨간 거. 5,000원 더 할게. 아, 이거 안정감으로. 아, 공 좋아. 횟수 없으면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형님은 치고 뽑아갖고 신났어. 포기하면 되나? 어, 헤드. 온다. 헤드, 한 번 더. 한 번만 잡혀라. 아, 노란공 임마! 아니, 노란공이. 아니? 할 수 있어. 아직 두 타. 아, 노란공 위치 바꿨어. 5,000원 더 할게. 아, 이거 지금 내가 어차피 지금 완전 손해인데 무조건 가져가야 돼. 그럼. 들 손해를 봐야 돼. 오늘의 제목은 사장님한테 당했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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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안 돼! 어우,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나왔다. 안 돼. 아, 저 철망이라 가지고. 맞아. 쟤 막으면은 쟨 빼내기 어렵거든요. 망이 아니라 가지고. 맞아요. 제발. 제발. 됐다. 됐어요. 제발. 나이죠. 역시 아, 성공. 역시 플러스. 아, 공 빨간 거 저 두 개. 그리고 여기 밑에 알 하나 또 있어요. 에? 하나 또 있어요? 수건 치우면 4번 알 또 있어요. 4번? 네. 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어렵네요. 아니, 다 하나씩 뽑아갔는데 나도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 엄청지다. 제일 무겁고. 그럴싸하네. 내가 제일 좋은 거긴 하네. 네,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우, 몇 리터짜리야 이거?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 저도 이거 하나 뽑았는데. 이게 8리터짜리인가요? 저도 이거 뽑았는데. 예. 오븐도 되고 그릴도 되고. 그러네요. 튀김기도 되고 건조기도 되고 다 돼요. 아, 그럼 건조기까지 있어 이거. 네. 저 네. 빨래. 아니 이거 뭐지? 야채 같은 거 건조해서 먹잖아요. 예. 아, 그 말리는 거. 네, 말리는 거 다 돼요. 멀티네. 예, 네, 그리고 이거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거 새로 나오는 거. 좋네. 아, 지금 그래도. 예. 아, 보람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뽑는 게 사실 재미는 있어. 아까 한 번에 나가도 괜찮긴 한데. 아, 하여튼 어렵지만 성공하는데 뭐. 아, 성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예. 비싼 거 뽑았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내가 제일 비싼 거 뽑았지. 아. 비싸게 뽑았다. 아, 좀 비싸게 뽑았다. 10만 원 좀 넘게 들어갔어. 10만 원 한 초반. 괜찮아. 공도 두 개 뽑았기 때문에. 아, 두 타 남은 거 쓸게요. 예. 두 타 무시하지 마요. 여기 나왔으니까. 아니, 여기 알이 하나 또 있대. 또 있는데. 아니, 또 있다고? 별로라 상품이. 아, 그래요? 야, 너 그냥 나올래? 아우, 안 나오네. 저거 뽑아요.
마이크 이거 밑에 열쇠 아니 즐기는 쪽 들으면 돼요. 여기 열쇠 아니야. 열쇠 아니야. 얘. 얘는 열쇠 아니에요. 네, 잘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네. 가져가야지.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